네, 안녕하세요. 산타 한자 이선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코스는요, 태백산의 주요 봉우리를 모두 다 돌아볼 수 있는 능선 코스, 네, 문수봉 코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문수봉 코스는요, 단골 광장에서 시작해서 소문수봉을 오른 후, 문수봉, 부세봉을 거쳐서, 현재 정상 역할을 하고 있는 천재단을 오르고요, 그리고 장군봉까지 둘러보는 코스로, 태백산의 주요한 봉우리들은 모두 둘러볼 수 있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능선 산행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코스이고요, 태백산의 전체적인 모습을 조망하기에 좋은 코스입니다. 하지만 여러 개의 봉우리를 넘다 보니까 거리가 좀 길어지고 업다운이 조금 있어서 사실 그렇게 좀 쉬운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은 좀긴 산행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다니시는 코스이고요. 하지만 정비는 굉장히 잘돼 있어서 특별히 험한 곳은 없습니다. 접근성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태백산 자체가 좀 접근성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차를 가져갈 경우에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너무 멀어서 저는 서울에서 가니까 한 제천에서 1시간? 1시간을 그냥 국도 타고 더 가야 되는데, 운전해서 가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태백에서 버스를 타고도 접근할 수 있으니까, 네, 대중교통으로 다녀오실 수도 있고요. 풍경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일단 총 5개의 봉우리에서 펼쳐지는 능선뷰가 굉장히 아름답고요. 그럼 제가 찍어온 사진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문수봉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문수봉의 돌탑과 그리고 함백산 그리고 풍력발전소의 모습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네, 이것도 문수봉에서 바라보는 부쇄봉과 그리고 천재단 그리고 장군봉 만경사의 모습입니다. 능선이 굉장히 아름답죠? 네, 이것도 문수봉에서 바라보는 능선의 모습이고요. 네, 이거는 소문수봉으로 오르는 길에 있는 숲의 사진입니다. 나무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태백산에는 이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로 오르던 간에 이 나무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사진은 소문수봉에서 남쪽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산 그림에가 겹겹이 쌓여 있는 것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태백산은 총 3개의 천재단이 있습니다. 보통은 그냥 천재단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천재단은 3개의 재단을 뜻하는 말이고요. 이거는 하단이라 부르는 제단의 모습입니다. 자세한 건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는 유일사 코스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주목과 고사목을 좀볼수 있고요. 고사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건 천재단의 정상석이고 천재단에서 서쪽을 바라보며 찍은 사진입니다. 소백산의 모습이 보입니다. 세 개의 천재단 중에 가장 중심되는 역할을 하는 천왕단이고요. 천재단 에 있습니다. 네, 이것도 서쪽을 바라보고 산 그림에를 찍은 사진입니다. 네, 이거는 태백산 최고봉인 장군봉의 정상석 모습이고요. 장군봉 정상석 옆에는 세 개의 재단 중두 번째 재단인 장군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세한 건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찾아가는 길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지도 어플에서 단골 광장으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단골 광장까지는 잘못 들어가요. 단골 광장에는 아마 관계자만 주차를 할수 있는 것 같고요. 여기가 단골 탐방 지원센터이거든요. 보통은 거기서 주차를 합니다. 네, 주소는 제가 동영상 설명란에 기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차를 하시면 되고, 입장료와 주차료는 없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엔 태백에서 버스를 타시면 되는데 찾아보니까 약 50분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설명해드릴 코스는요. 단골 광장에서 소문수봉을 올라서 여기가 소문수봉입니다. 이 코스를 따라서 소문수봉에 오른 다음에 문수봉을 들러서 부쇄봉을 거쳐서 천재단 그리고 장군봉까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왕복하시는 분은 아예 없고요. 보통은 이쪽에 차를 대놓고서 이렇게 올라서
뭐 장군봉 안 가거나 아니면 여기 천재단에서 이렇게 반제 쪽으로 해서 많이 내려 들어오시고요. 혹은 반대로 이렇게 반제로 올라서 이렇게 오시고요. 이쪽에 주차를 할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원점 회귀를 많이들 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유리사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한 바퀴 둘러서 단골광장으로 내려왔었고요. 그럴 경우 이 단골 탐방 지원센터에서 유일사까지는 택시가 거의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비는 한 11,000원 정도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산행 코스는 총 기준은 단골 광장을 통해서 장군봉을 거쳐서 만경사 그리고 반제 단골 광장으로 다시 원점 회귀하는 기준으로 한 12.8km 정도 됩니다.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소요가 될것 같고요. 산행을 시작하면 쭉 오르막이고요. 능선에 오를 때까지 거의 지속적인 오르막이 계속됩니다. 그렇게 힘들진 않고요. 일반적인 오르막이 한 1시간 반 정도 지속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능선에 오르면 일단 좀 산행이 편해지고요. 장군봉까지 크게 힘든 구간은 없습니다. 여기가 소문수봉, 그리고 여기가 문수봉, 그리고 봉우리를 몇개 넘어서 부쇄봉, 그리고 천재단, 그리고 장군봉이고요. 보시다시피 크게 가파른 구간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오르막만 계속되고 볼 것이 그렇게 없어서 좀 지겹고요. 이쪽도 볼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조망이 트이는 곳은 있는데, 다만 봉우리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봉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탐색하는 게좀 재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고 고도는 장군봉이 1567m이고요. 그리고 상승 고도는 한 거의 900 가까이 800 넘는 곳에서 시작하는데, 한 업다운이 좀 있어서 한 900m 정도의 상승 고도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 사진 한 장씩 보면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기가 단골 탐방 지원센터입니다. 여기가 단골 탐방 지원센터이고요. 보통 여기로 만약 하산하신다고 하면 여기 택시가 서 있으니까 택시를 타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차를 하시면 되고, 입장료랑 주차료는 없습니다. 여기 버스를, 만약 버스 타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여기 버스 시간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1년 2월 기준입니다. 네, 이렇게 쭉 올라오시면 되고요. 올라오시다가 보시면 오른쪽 이렇게, 옛날에 여기 뭐 이렇게 눈꽃 축제 이런 거 했었는데 요즘은 코로나여서 안 하죠. 네, 조금 올라오시면 단골 광장 직전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여기가 마지막 화장실입니다. 여기서 정비를 하고 출발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단골 광장인데, 제가 볼 때는 관계자만 주차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차를 여기다 하지도 못할 거예요.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반제 쪽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이쪽으로 올라가시면은 문수봉이나 소문수봉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저희는 문수봉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소문수봉까지 3.8km인데, 여기 또 보면은 좀 약간 키로수가 좀 다르더라고요. 아마 이게 국립공원 양식이니까 국립공원이 조금 더 정확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올라가시면 당분간은 좀 이렇게 굉장히 평탄한 길을 걷고요. 숲을 따라서 좀 지나면은 제단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제단이 좀 많더라고요. 예, 조금 평탄한 길을 가다 보면은 곧 다리가 나타나게 되고요. 다리를 건너면은 좀 가파른 계단이 잠깐 이어집니다. 예, 계단을 올라오면은 총 단골광장에서 한 700m 정도 오은 지점이고, 해발이 한 970, 여기서 소문수봉까지 해발은 한 3,400m를 좀 가파르게 좀 올립니다. 네, 여기서 문수봉까지 2.8km인데요.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힘들진 않고요. 이런 숲을 보면서, 네, 지속적으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쭉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는 길은 사실 크게 볼 것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눈온 다음 날이었는데, 눈은 많았는데, 나무 위에 눈이 쌓여야 예쁜데, 그렇게 사이즈가 안 와서 하나도 예쁘진 않았고요. 오다 보면 이렇게 삼거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단골광장에서 1.7km 온 지점인데, 이쪽으로 가면 문수봉, 소문수봉으로 갈라지는 길인데, 네, 여긴 거죠. 여긴 건데, 저는 사실 저는 요렇게 왔는데, 요렇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여기를 굳이 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여기서 삼거리에서부터 여기 소문수봉까지가 사실 그렇게 볼게 없습니다. 소문수봉은 좀 볼만한데, 근데 소문수봉에서 보는 풍경이 문수봉에서 보는 풍경이랑 또 크게 다르지 않아서, 네, 굳이 올 필요 있나 싶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체력에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쇼컷, 이렇게 좀 지름길로 빠르게 내려오셔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온 김에, 아마 저는 다시 가면 온 김에 그래도 찍고 갈것 같긴 해요. 네, 여기서 소문수봉까지는 1.8km 정도이고요. 이 중에서 한 1km 정도가 조금
일반적인 경사이고요. 1km 정도는 지금까지 온 것처럼 계속 꾸준한 오르막을 오르게 됩니다. 여전히 볼 곳은 별로 없고요. 해발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쭉 올라오다 보시면은 뒤편에 이렇게 살짝 조망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길의 분위기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정도입니다. 눈이 꽤 쌓였더라고. 저 왜 술 취한 사람처럼 저렇게 걷죠? 그렇게 안 힘들었는데 다리가 풀렸나? 네, 이 정도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라가는 길에 좀 이렇게 나무도 좀 있습니다. 나무가 거의 고사에 가는 나무죠. 좀 특이해서 찍어봤고요. 아까 삼거리에서 1km 정도 오시면은 네, 삼거리를 만나게 됩니다. 네, 여기서 소문수원까지는 700m이고요. 능선에 오르면은 네, 산행 난이도는 좀 급격하게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길이 굉장히 평탄해집니다. 네, 능선에 올랐지만은 양옆에 나무가 많이 자라 있어서 네, 크게 볼 것은 없습니다. 제가 갔을 땐 눈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조망이 트이는 곳도 있습니다. 이쪽은 한백산 방향. 예, 저게 태백이죠. 네, 태백이 가장 잘 보이는 게 이 지역인 것 같고요. 조금만 더 오시면은 네, 소문수봉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단골광장에 3.5km, 1시간 반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소문수봉 부근의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은 네, 소문수봉의 높이는 1465m네요. 네, 이건 남쪽이죠. 이날 남쪽으로 산 그림이가 꽤 멋지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참고로 소문수봉과 문수봉은 둘 다 바닥이 굉장한 너덜길입니다. 문수봉도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굉장한 너덜길이어서 특히나 요즘 같은 겨울에는 발 디딜 때 조심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완전 너덜길이에요. 정비도 그렇게 잘 되어 있는 편은 아니에요. 네, 이건 반대쪽 모습이고요. 풍력발전소와 한백산의 모습입니다. 너덜길이 굉장히 심하죠. 네, 이쪽. 네, 그리고 이게 한백산의 모습입니다. 네, 여기서 문수봉까지는 500m 정도 걸리고요. 한 15분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만합니다. 네, 가는 길에 왼쪽으로 이렇게 조망이 트인 것도 있고요. 가는 길은 뭐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만약 삼거리에서 제가 안내해드린 방향이 아니라 문수봉 방향으로 왔다라고 하면은 이쪽으로 합류를 하게 됩니다. 문수봉까지는 400m 지점이고요. 올라가는 길은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경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가파르지가 않고 그리고 거리가 길지 않아서 충분히 힘들지 않게 문수봉까지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소문수봉에서 천재단까지는 크게 힘든 구간은 없습니다. 네, 길 분위기를 보여드리면 이 정도입니다. 여기서부터 부세봉 넘어서 천재단 거의 갈 때까지 계속 길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제가 영상을 몇 개 찍었는데 너무 다 똑같아 보여서 다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문수봉에서 한 15분 정도 오시면은 이제 문수봉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문수봉은 이렇게 돌탑이 몇 개가 있습니다. 네, 문수봉과 그리고 한백산 그리고 풍력발전소고요. 제가 이때 찍은 사진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게 부세봉의 모습이고요. 여기가 천재단, 여기가 장군봉, 여기가 만경사의 모습입니다. 이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시면은 이렇게 천재단에서 이렇게 만경사로 내려갈 수도 있고 만약 장군봉을 가면 이렇게 조금 더 가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허리 도는 길도 있어요. 부세봉 직전으로 합류하는 길도 있습니다. 뭐 자세한 건 조금만 뒤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문수봉의 모습입니다. 돌탑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반대쪽에서 오면서 찍은 영상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단골광장에서 문수봉으로 바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면은 네, 반대쪽에서 오시게 될 거예요.
돌탑이 한 서너 개가 예쁘게 쌓여져 있습니다. 남쪽으로 이날 정말 산 그림이가 정말 멋지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1517m. 나가려고 하는데 모자 쓰고 있죠 지금. 그림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워서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한 너덜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즘 같은 겨울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멋있죠. 여기 풍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장군봉 방향이고 그리고 한백산 방향입니다. 예, 이제 문수봉에서 천재단 방향으로 향하시면 되고요. 부세봉까지는 1.7km, 그리고 천재단까지는 2.7km, 부세봉까지는 한 30-40분 정도면은 도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가는 길은 지금까지 왔던 길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양옆으로 나무가 자라 있고 예, 눈길을 따라서 오시면 됩니다. 예, 살짝 내리막을 내려갔다가 그리고 얕은 언덕을 한 두어 개 정도 넘어서 부세봉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네, 만약에 이쪽 단골장장으로 가면은 짧게 도실 분들은 이렇게 이쪽으로 반지에서 이 부근을 올라와서 부세봉과 그리고 천재단 장군봉을 보고 돌아가는 방법도 있죠. 네, 부세봉으로 올라가는 길이고요. 이날은 바닥에 눈은 꽤 많았습니다. 계속 소문수봉에서부터 이곳까지 나아가서 천재단 가는 길까지는요 거의 비슷해서 길에 대해서 뭐 크게 설명해 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가장 가파른 구간이 이 구간인 것 같아요. 부세봉을 올라가기 전에 한 2-300m 정도가 그나마 좀 오르막 경사가 있는 편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길지가 않아서 크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네, 눈이 얼마나 쌓여있나 한번 들어가 봤어요. 스페치도 쉬는 김에. 근데 꽤 쌓였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어요. 한 무릎 조금 안되게 정강이를 넘는 정도까지 꽤 들어왔습니다. 혼자 산행을 하면 저렇게 미쳐갑니다. 여러분 좀 오시다 보면은 이렇게 만경대에서 허리가 돌아오는 길이 있고요. 저는 여기서 천재단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천재단 방향으로 조금만 더 가다 보면 뒤편으로 조망이 살짝 트이는 부분이 있고요. 넘어온 길이 보이죠. 여기가 문수봉이죠. 딱 봐도 문수봉 그게 보이죠. 그리고 이런 작은 봉우리를 한두 개 정도 넘습니다. 조금만 더 가다 보면 부세봉으로 빠지는 길이 있는데요. 부세봉은 100m 정도 빠져서 갔다 와야 되는데 갈 필요가 있나 싶긴 합니다. 정상석이 있고요. 네, 이렇게 천재단과 그리고 장군봉의 풍경이 보이긴 하는데 사실 풍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이쪽은 남쪽 방향이 굉장히 멋있긴 한데 이거는 소문수봉과 문수봉에서 충분히 이미 많이 본 풍경이거든요. 근데 이걸 빼면 또 사실 부세봉에서 그렇게 볼 게 없어요. 그래서 뭐 굳이 와야 되나 싶긴 합니다. 저는 뭐 인증하실 분들은 살짝 100m밖에 안 되니까 오셔서 인증하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부세봉 앞에는 이렇게 좀 공터가 있습니다. 꽤 넓은 공터예요. 네, 다시 내려와서 천재단까지는 800m. 한 20-30분 정도면은 천재단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살짝 내리막을 가는데 내리막 가는 길에 천재단과 장군봉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주목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주목이 가장 아름다운 거는 유일사 방향에서 올라오는 곳이 훨씬 더 주목이 많고 정말 기기묘묘한 주목이 많은데 이 부근에도 주목과 고사목이 약간은 좀 있었습니다. 몇 그루 정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참고로 여기는 백두대간 길이네요. 전 백두대간을 잘 모르는데 여기도 백두대간으로 좀 유명한 코스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그나마 나무의 크기가 조금 낮아서 지금까지 왔던 것보다는 조금
조망이 좋은 편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그렇게 조망이 뛰어난 편은 아니고요. 다만 나뭇가지에 눈꽃이 피면은 눈꽃 터널을 이루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낼 것 같습니다. 저는 다행히 눈꽃은 없었지만 하늘이 너무 맑아서 좀 그래도 굉장히 청명한 하늘을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또 천재단을 한 200m 정도 놔두면은 세 개의 천재단 중에 하단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단과 그리고 천왕단 그리고 장군단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여기에 단이 있는 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그 앞에는 이렇게 묘지도 좀 있더라고요. 하단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200m 정도 천재단까지 오르막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고요. 다만 뒤를 돌아보면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풍경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좀 풍경을 보시면서 쉬엄쉬엄 올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라오시면은 네, 태백산 현재 정상 역할을 하고 있는 예, 천재단을 만나게 됩니다. 태백산 정상석과 그리고 이게 천왕단이죠. 정상석의 모습이고 네, 그리고 천왕단의 모습입니다. 천왕단 안에 이렇게 한배검이라는 어떤 표지판이 좀 있고요.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지금도 개천절은 여기서 이렇게 제 같은 걸 지내죠. 아, 이쪽은 서쪽 방향인데 서쪽 방향도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이쪽이 장군봉 방향 그리고 문수봉과 부쇄봉이죠. 네, 천재단의 설명이고요. 아, 그리고 이날은 모르는 분인데 이게 정말 이 사진을 우연히 찍었는데 너무 멋있게 나와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여기 새하얀 산은 소백산입니다. 여기 새하얗게 물든 부분이 소백산이고 여기 연화봉에 있는 천문대의 모습이 보이죠. 이쪽 부근도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 이쪽에는 이렇게 나무 같은 게 없어서 조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여기 천재단 앞에서 만경사 방향 만경대를 지나서 반지를 통해서 단골광장으로 하산을 하셔도 되고요. 만약 조금 더 길게 타고 싶으신 분들은 유일사 주차장 방향으로 한 10분만 가면 일단 장군봉 그리고 장군봉 조금 더 넘어가면은 만경대로 빠지는 새길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여기가 장군봉이고요. 장군봉에 있는 장군단이죠. 여기가 장군봉 정상석이고 한 10분만 하면은 갈 수 있고요. 가는 길에 왼쪽으로 산들이 멋지게 펼쳐져 있습니다. 예, 이 구간에 정말 기기묘묘한 고사목도 좀 있고요. 네, 그리고 태백산 능선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네, 저 앞에 천왕단이죠. 천왕단에서 이렇게 오는 길이고 네. 소백산에 조금 줌으로 땡겨왔어요. 소백산에는 눈이 많네요. 확실히 태백산보다는 네, 여기 장군봉, 태백산 최고봉인 장군봉이고요. 그 옆에는 이렇게 장군단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능선의 모습이고요. 참고로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이 길로 조금만 더 가면은 300m 정도만 더 가면은 만경대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는 길에 이렇게 고사목들이랑 주몽이 꽤 예뻐요. 네, 그 길에 찍은 사진들이거든요. 그래서 고사목과 주몽들을 보면서 한 2-300m 살짝 내려오면은 이렇게 만경대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조금 길어지지만 이쪽에 고사목과 그리고 주몽을 보기 좋은 코스이니까 체력이나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만경대를 통해서 반제를 통해서 하산을 하시거나 혹은 유일사 방향으로 하산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산을 하셔서 산행을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오늘 태백산 문수봉 코스를 좀 소개해드렸는데요. 태백산 문수봉 코스는 소문수봉, 문수봉, 부쇄봉, 그리고 천재단, 그리고 장군봉까지 태백산의 거의 대부분의 봉우리들을 둘러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태백산의 유명한 주목과 고사목까지 볼 수 있어서 한 번쯤은 꼭 가보시길 추천하는 코스입니다.
다만 코스가 조금 길고 업다운이 있어서 조금 힘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즐거운 산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산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